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 중에 나온 주제를 가지고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탄 만세님께서 국제결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데, 오늘도 이걸 가지고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님, 요즘 한국 여성들 국제결혼 관련해서 백인과 일부 여성들에게는 열등감과 자격지심, 이런 걸 느끼는 것 같다가도, 동남아나 중동 여자들은 자기보다 아리라고 깔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게 못났는 거야. 이게 자신들이 못났다는 증거예요. 여자분들 이런 마음 갖지 마요. 이거 자신들 얼굴이 침 뱉깁니다. 진짜로. 이러면 남들이 좋아할까? 가뜩이나 요즘에 삽질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삽질이야. 여러분들 이거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이런 게 있고, 남자도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보다 좀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으로 안 좋다고 무시하는데, 여러분 합법적으로 일하고 왔으면 무시하지 맙시다. 그 친구들이 뭐 말썽 피우는 거 아니라면. 우리 뭐가 그렇게 대단해? 어? 얼마나 대단하길래 푸어짓도 많이 하고 저축도 안 하는 거야? 그 친구는 저축도 하는데. 아니, 생각해봐. 지금 나라의 부채 같은 걸 지금 저 동남아 친구들이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 뭐 카푸어, 명품 푸어, 여행 푸어, 그리고 나라의 사건 사고, 그리고 갑질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누가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만들지 않나? 아무튼 여자분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고립되는 겁니다. 자, 국제결혼 관련해서 백인과 일본 여성들에게 열등과 자격지심. 아니, 근데 국제결혼 싫어하는 거 알겠는데, 본인들이 왈가왈부 할 자격은 없지 않나? 난 솔직히 여자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남자들이 국제결혼하는데 보태주기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 값을 보태줬습니까? 아니면 언어 공부하는데 책을 줬나요? 강의를 끌어줬습니까? 아니 연기를 시켜줬습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해준 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진짜. 가만이야 진짜. 아니 그렇지 않나? 자기들이 좋고 싫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 이제 와가지고. 아니 본인이 싫어하면 우리가 안할것 같아? 더하지. 아니 본인이 좋고 싫어하는 거 우리가 왜 고려해야 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본인들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본인들 악감이나 똑바로 해. 본인들 악감이 똑바로 못하니까 국제결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국제결혼 이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본인들 결혼 못할 것 같아 배 아파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바로 너희들이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 상태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더안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국제결혼 하는 거잖아요. 반박을 해보시던가. 아니 본인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자신들이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할 자격은 있고요. 오늘 좀 디션이 잘 되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가문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본인들은 국제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의견을 낸다거나 좋고 안 좋고 생각할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왜 국제결혼 시장이 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국 여성들이 어떤 그런 좀 잘못된 결혼 문화, 메타인지 부족이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 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자꾸 실한테 내잖아. 그럼 더합니다. 어? 우리들이 자꾸 국제결혼 견제할수록, 시기할수록, 국제결혼 파이는 더 커집니다. 파이가 이제 규모죠. 규모는 더 커지고, 더 국제결혼 쪽으로 갑니다. 왜냐? 생각해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국제결혼 싫어하는 여자 중에 멀쩡한 여자 본적 있습니까? 아니, 국제결혼 싫어하고 이제 국제결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 좋은 여자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멀쩡하면 이런 얘기 할까? 본인들이? 아니,
본인이 이사하고 상관없으면 본인 갈 길만 가면 되잖아. 본인들이 결혼 못할 거 아니야. 배 아파서 그래? 본인들 결혼해야 되는데 저 외국인 선들이 그 밖을 뺏어가니까 배 아파서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누구 어떻게 신뢰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왜 국제결혼이 커지고 남자들이 왜 해외까지 가면서 그 수고를 덜어가면서 국제결혼 하려고 할까? 본인들이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 뭐냐면 자꾸 있잖아요.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원인들이 본인한테 있는데 이걸 해결하니까 오히려 방치하고 있습니다. 뭔가 병이 있는데 암이 있어. 의사가 암이라고 해서 이거 치료받으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치료받으면 재활하시면 됩니다. 병원 입원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병증 늘어나고 있죠. 딱 그 짝이야, 그 짝. 우리가 치과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이거 빨리 제거하시고 치료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는데 치과관이 겁나가지고 미루고 하다가 이빨 다 빼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 진짜 많죠, 여러분. 치과 같은 데 가보면. 치과 가지고 아파가지고 참고 아팠다 가면 무슨 얘기 하냐면 치과 의사들이 아이고 분명히 오래 전부터 아팠을 텐데 이걸 참았다고? 아유 이 바보 같은. 아니 분명히 시그널이 왔을 텐데 못 느꼈어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의사분이. 그러면 대답이 아 좀 몇 번 시렸는데 그냥 참았거든요. 아 그거 참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아팠을 텐데 진작에 오시지 피도 났을 텐데 그 전에 오셨으면 이거 이빨 살릴 수 있는데 이거 빼야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옆에 이빨을 썩었네. 두 개 빼야겠습니다. 임플란트 해야겠네. 이러면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자들 한 행동이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어. 더 만들다 보니까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거야. 딱 행동이 그래요, 지금. 자, 백인과 일본 여성들의 자기 열등감과 자기 지심.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 알바노! 알바노! 네버 마인드! 신경 꺼! 어쩌라고! 본인이 열등과 자기씨 가린다고 우리가 뭐 만나지 말까? 지금 일본 여성 만나고 있는데 아 미안한데 한국 여성들이 자꾸 본인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내가 못 만나겠어 미안해. 그럴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더 만나야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느끼게 될 거야. 더 느끼게 된다니까. 참 쓸데없는 걸 열등과 자기치 느껴. 왜요? 남자가 일본 여자하고 백인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거 보니까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그래요?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길거리 걸어가다가 약간 동유럽권 여자분 있죠. 여자분은 한국 남자하고 커플로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이는데 한국 여자들이 쳐다보더라. 이게 의식하는 것 같더라고. 확실히 의식하는 것 같아. 이게 보통 일반 남녀가 걸어가는 거면 의식 안 하는데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하고 이렇게 커플로 걸어가는 거 보면 여자들이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보긴 하는데 어떤 느낌? 야 외국 여자 괜찮은데? 야 저분은 국제 연애 하신 건가? 이런 생각 부른다면 여자들은 아, 왜, 남자를 왜 저런 남자 여자랑 살게? 아, 배 아파. 이런 식으로 봐. 약간 겪는 줄 알듯이. 확실히 보는 게 달라, 이게. 근데 어떡하라고? 웃자라고! 어? 니들 눈치 봐가지고 헤어질까? 꼬우면 니들도 백인 남자 사귀든가, 일본에서 사귀든가 하면 되잖아. 왜 자기들 못 사귀면서 왜 남 사귀는 거 하지 뭐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아 중동제는 자기보다 안 해. 본인들이 훨씬 더 아래거든? 본인들이 훨씬 더 아래야. 이거에 메타인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팩폭 해줄까? 왜 동남아 중동제들이 본인보다 아래야? 이 동남아 중동제자들은 한국 남자하고 사진 찾은 사람도 많을 텐데? 아니, 상식적으로 결혼 안 한 여자보다, 미혼 여자보다, 결혼 못한 여자보다 결혼한 여자가 더 낫지 않나? 그 나이도 본인보다 더 어려. 그리고 이분들은 자녀도 가지고 있어. 그 누가 아랩니까? 누가?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일하는 사람 많아. 지금
커피숍에 있는 여자분들 중에 노는 사람도 많잖아. 직장 안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 그 누가 아래야? 아니 자본주의에서 위아래 따질 때 뭐를 따집니까? 이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있냐? 꾸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걸 따지지 않나요? 여러분 동남아 중동 여자들은요 일하러 왔습니다. 놀러 온 게 아니야. 여자분들처럼 알바 몇 달 해가지고 깨작깨작 모아가지고 유럽여행 가서 놀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 대부분 E9 비자 받아가지고 아니면 국제결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야. 평일날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말에 쉬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됐나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 지금 한국 여성분들 뭐 자기발 아래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 여자분들 얼마나 벌어요? 얼마나 봅니까? 혹시나 내가 일도 안 하는데 지금 취업준비생인데 동남아 중동 여자를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뭐가 됩니까 뭐가? 이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가정을 꾸리고 결혼사 유지하면 한국 사람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동남아나 중동 여자들이 좀 피부색이 좀 진하거든. 진한 대신에 우리나라 여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없어요. 피부 트러블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잡티 같은 거 있죠. 뭐 주근깨나 기미 그리고 이제 그런 모공 그리고 다크서클 같은 게 저분들한테는 안 보입니다. 확실히 안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K 화장처럼 막 이렇게 눈 크게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성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아래입니까? 누가 더 아래야? 플렉스나 뷰티에 돈을 올인한 사람이 위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이 위입니까? 제발 이러지 맙시다, 제발. 물론 모든 여자가 다 이렇지 않겠지만 요즘 보면 여자분들이 연애가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뭔가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막 견눈죄라고 견제하는 것 같은데 이딴 거 의미 없어. 이런 거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남자를 멀리 한다니까. 아니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흘러가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이 정상적이었어 봐. 본인들이 좀 열심히 살고 좋은 여자였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보면 멀쩡한 여자가 별로 없다는 거야. 그건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야. 굳이 한국 땅에 멀쩡한 여자가 없는데 왜 한국 땅에서 짝을 찾아? 외국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딴 짓 좀 하지 마시고 우리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